여기 구시가지에서 쌍말로역을 가는 게 버스를 타도 되긴 한데 버스가 2유로기도 하고 버스로 가면 10분, 걸어서 가면 20분이라고 해서 걸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또 걸어 나가면 구시가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가 끝이어서 가면은 뭐 또 다른 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거 있고 또 저런 거 있고 뭐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구시가지 안쪽으로는 이런 도시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도착. 아, 괜히 걸어온다 했어. 저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여기 되게 허접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바로 플랫폼이 있어 이렇게. 이게 맞나? 자, 렌역에 또 도착했고 우리가 산업혁명 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조금 발전이 늦었어요. 그 산업혁명을 일찍 받아들이지 못했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발전을 이제 다시 따라가고 했는데 뭐 많은 일이 있었죠. 뭐 대공황도 있었고 이제 그때 뭐 조선소나 이런 공장들이 또 많이 폐업을 했었대요. 조선소나 이런 것들을 조금 관광지로 탈바꿈 해가지고 또 지금은 그런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빗방울이 좀 흩날리기 시작하는데 빨리 숙소로 들어가야겠어요. 네, 숙소에 도착하긴 했는데 그 아까 비가 조금 이렇게 흩날린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햇빛이 생겨가지고 아 이제 비가 안 오겠구나 했는데 또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이것 봐요. 다 젖었어요 지금. 아 여기 날씨는 진짜 예측이 안 가네. 그리고 여기 호텔을 왔는데 아마 제가 앞으로 묵을 숙소들 중에서 좀 최고의 숙소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뭔가 취사를 할 수 있는 뭐 화장실이랑 저거 씻는 거. 여긴 뭐지? 그리고 이렇게 아마 제가 뷰도 지금 여기 6층이라 7층인가? 그리고 뷰도 되게 좋아요. 뭐 나쁘지 않은 시티뷰를 자랑하고 있고 이번엔 2박이라 밀린 빨래들을 좀 해야 돼요. 1박을 할 때는 좀 빨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니 약간 해가 아니 아까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이게 맞나? 바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비가 그쳤으니까. 아니 밖에 너무 환해졌는데 햇빛이 쨍쨍해지고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걸로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왜냐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그 기계섬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 테마파크. 근데 거기 뭐 티켓도 있고 뭐 입장 시간 이런 게 있고 하다 보니까 6시에 문을 닫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4시라서 아 2시간 보기에는 뭔가 혹시 몰라서 뭐 아마 내일 가더라도 뭐 1시간 만에 보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아 뭔가 마음 편하게 보고 싶어서 슈퍼를 가서 또 물이랑 빵이랑 이것저것 좀 사다 놔야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인 그런 도시 같아요, 낭트가. 그리고 확실히 파리랑 다르게 그런 옛날 느낌의 건물들도 없고, 진짜 이거 그냥 도시예요, 도시. 그냥 옛날 느낌의 도시가 아니라 그냥 현대 도시? 원래 가려고 했던 가게가 문 닫아가지고 여기 얼바니트라는 곳에 왔고 햄버거 시켰어요. 무난하게. 까르푸를 들려서 이제 호텔에서 먹을 간단한 뭐 물이나 그런 거를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게 있나 봐요. 약간 이탈리아식 파스타? 괜찮은 것 같아요. 까르푸에 이런 것도 파는지 몰랐네. 근데 또 호텔에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또 있을 때 먹어야죠, 이런 거. 여긴 탄산수가 많아서 일반 물을 잘 찾아야 되는데, 제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0.23유로면은 지금. 편집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까 사온 거를 먹어보려고요. 여기 아래가 소스가 있고 위에는 파스타면. 파스타면은 이렇게 2분 30초만 돌리면 돼요. 아마 뚜껑을 열어야겠죠? 비주얼도 괜찮고 맛있을 것 같아. 참고로 제가 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더 재밌는 건 지금 시간이 밤 9시라는 거. 밤 9시에 떠있는 태양과 함께하는 파스타. 우리 휴식이니까 오늘은 쉬는 날 이렇게 지낸다, 이런 모습들 보여드립니다.